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네, 오늘 MCU 시리즈 벌써 8번째 편입니다. MCU 시리즈 8편. 오늘은 토르 다크월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근데요, 피규어가 토르밖에 없어요. 토르 다크월드는요, 한국 시간 2013년 10월 30일에 개봉했습니다. 304만이라는 관객이 관람을 했고요. 그 전에 토르 천둥의 신 때는 169만이었는데 아주 굉장히 장족의 발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영화가 그렇게 잘 만들었다고 얘기하기엔 조금 힘든 그런 영화였어요. 초반에는 좀 굉장히 괜찮게 흘러가다가 뒤쪽에 가면서 약간 좀 별로인 그런 영화인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재밌게 봤어요. 다른 재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토르가 두각되기보다는 그 외의 인물들이 많이 두각됐던 그런 영화라서 조금 그런 아쉬움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다크월드의 빌런인 말라키스, 다크엘프 라고 하죠. 그 피규어가 아예 뭐 있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아쉽고, 제인이 피규어가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땡기지 않아가지고 사지 않았어요. 토르 피규어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없는 이 친구는요, 마블 레전드 제품입니다. 마블 레전드 치고도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왜냐면 토르가 크니까요. 근육 굉장히 표현이 괜찮고, 뭐 이런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 예, 여러가지 표현들을 해줬는데 도색이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우와 깔끔해 뭐 요즘 정도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얼굴은 이 당시에 그 3D 프린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햄시기를 닮게 조형을 해줬습니다. 눈동자도 잘 칠해줬고, 다행히 저는 미스 없는 제품을 골랐습니다. 자, 머리카락도 긴 머리카락인데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아요. 뭐 도색 상태도 나쁘지 않고 갑옷의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조형이 일단 너무 좋아요. 조형은 하체 부분도 굉장히 도색과 조형이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망토가 굉장히 질감이 천처럼 되어 있거든요. 되게 느낌이 되게 괜찮아요. 주름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 잡혀 있고, 그런데 이게 일체형에다가 연질이 아니에요. 우와, 이렇게 띠용 띠용 빳빳할 수가 없어. 야, 이렇게 잡아 그냥 날아간다니까. 토르가 이렇게 날아가요. 그냥 이렇게 잡으면 아주 무슨 종이 비행기야. 그게 아쉬워요. 그리고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이제 손 파츠가 더 추가로 없다는 거. 그냥 이거예요. 여기도 뭔가 잡은 손, 여기도 잡은 손 해서 뮬리르를 이쪽에 줬다 이쪽에 줬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뮬리르의 표현은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도색과 조형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손잡이 있는 부분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이제 그 PVC다 보니까 휘어져 있네 얘가. 끝에 또 은색으로 또 도색을 해놔가지고 뭐 너무 허접하진 않아요. 뮬리르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요렇게 등딱지에 빡 껴있기 때문에 그 얘네가 요거를 순접해놨어요. 아우, 안 빠져요. 너무 딱딱하게 붙어있어. 그래서 이걸 조금 역동적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부분을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빼면 이게 흐물거리거든요. 그때 모양을 잡아주고 차가운 물에다가 식히게 되면 요 상태로 굳습니다. 자기가 잡은 상태로. 그래서 저도 이거 뒤로 뒤집어 까가지고 날리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모양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자연스러운 포즈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머리카락도 그렇고 망토도 그렇고 이 옷의 재질이 연질이 아니다 보니까 휘고 꺾어지고 해도 바로 원상복귀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역동적인 어떤 포즈는 힘들어요. 고개 돌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 머리카락이 딱딱해서 이게 안 돌아가요. 만약에 뒤로 더 제끼려면 머리카락을 넘겨주고 미안해 토르. 쏘리. 네, 머리를 살짝 들어주지 않는 이상은 이쪽으로는 더 힘듭니다. 뒤에 머리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티가 안 나지만 앞쪽에서 보면 자연스럽지는 못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요 정도의 포즈가 좀 그나마 좀 자연스러운 포즈로 지을 수 있는 모습이고요. 뭐 스탠드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토르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탠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탠드를 사용한 플라잉 포즈. 뮬리르를 들고 밑으로 공격하러 내려가는 모습인데, 망토가 너무 일자다 보니까 뭔가 어색해. 야, 정말 어색하네 진짜 이거. 네, 어깨 쪽도 어떻게 뭐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접히지 않고, 네, 요게 거의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우, 이 빳빳한 망토. 이야, 정말 강직하다. 토르의 플라잉 포즈였습니다. 네, 두 번째 포즈는 토르가 번개를 내리는 듯한 포즈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망토가 너무 강직하긴 한데, 요럴 때는 또 스탠드가 없어도 세울 수 있게끔 스탠드 역할을 좀 해주네요. 그래도 뭐 이 정도 포즈를 전시해 놓는 거는 그래도 좀 준수한 것 같아요.
토르 다크월드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레키스가 갖고 있었던 게 바로 에테르라고 부르는데 그 인피니티 스톤 중에서 리얼리티 스톤이에요. 현실 세계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고 어벤져스 1에서 로키의 셉터에 있던 게 바로 마인드 스톤입니다. 나중에 이게 빠져가지고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비전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스톤인데 지금 두 가지의 인피니티 스톤의 행방이 나왔죠. 아무튼 되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는 것도 그냥 추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마블 레전드 토르 다크월드에 나오는 토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른 제품도 좀 나오면 좋았을 텐데 생각보다 이 토르 시리즈에서 제품들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뭐 존재감 확실하고요. 뭐 일단 크고 굉장히 햄식이 형 닮았고 조형도 좋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거는 가동성이 좀 많이 딸린다는 거. 역동적인 포즈 힘듭니다. 불가능해요. 또 어벤져스 2까지 이어지는 코스튬이라서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즐겁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에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서 함께 채널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세요. 지금까지 뉴타입W였습니다.